네,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오늘로 예정했던 전국 40개 의대 입학 정원 수요 조사 결과 발표를 돌연 연기했습니다. 이 내용 정리에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게 그 이유인데요. 증원 규모가 예상보다 클 것이라고 전해지면서 의료계 반발이 논의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편 OECD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의사 수는 적고 소득은 높다고 전해집니다. 의대 정원 증원을 두고 의료계의 갈등의 원인과 해법은 무엇일지 오늘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 교실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입학 정원 수요 조사 실시를 네. 했어요.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발표를 원래 오늘 오전 11시에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네. 연기가 된 상황이잖아요. 네. 연기의 배경을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될까요? 구체적인 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네. 이제 원래 우리가 의대 정원을 늘리자고 한 이유는 필수 의료, 지역의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는 걸 막자고 한 것인데 네. 전국의 모든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네. 예를 들면 서울에 있는 대학들도 정원을 늘려달라고 하고 뭐 그 의과대학만 지방에 있고 사실 큰 병원은 서울에 있어서 지역 의료에 별로 기여하지 않는 그런 지방 병원들도 정원을 두 배로 늘려달라고 하는 등 원래 필수 의료, 지역 의료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취지와 조금 어긋난 수요 조사의 내용이 모아지고 또 그게 숫자가 뭐 2천 명을 넘는다, 3천 명을 넘는다 하는 그렇죠. 정도의 규모에 이르면서 복지부가 이런 조사의 결과를 앞으로 어떻게 이제 그 의사 결정을 하는데 쓸 건지에 관한 좀 대책을 마련해서 발표를 하는 게 더 적절한 수순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아마 뭐 조만간 발표가 되겠죠. 말씀하신 이 수요 조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좀 집계를 한 건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네, 좀 해주시죠. 각 의과대학에 조사를 했다고 하고요. 조사 내용은 굉장히 간단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과대학이 몇 명쯤 정원을 더 늘렸으면 좋겠는지 그렇게 했을 때 뭐 강의실 등을 포함한 교육의 문제는 없겠는지 뭐 특히 이제 모든 의과대학은 의과대학의 인증평가라고 하는 걸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과대학 교육과정 평가를 받는데 네. 그 인증평가의 기준을 정원을 늘려도 충족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예. 그 의대 증원의 수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네. 그게 명수가 몇 명이냐 조금 전에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뭐 2천 명이 넘어 이게 3천 명이 넘어갈 수도 있다 다양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는데 그렇게 보도되고 있는 그 예상 증원 규모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하세요? 물론 우리가 의사가 굉장히 부족하니까 의사 의대 정원을 좀 많이 뭐 적어도 한 3천 명 이상 늘려야 되는 건 맞지만 갑자기 3천 명을 늘리면 그 의대와 병원에서의 교육 환경이 마련되는데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이제까지 의사 부족하지 않다, 의대 증원 절대로 불가하다라고 반대해온 의사들의 어떤 정치적인 수용성을 고려하더라도 네. 너무 큰 규모의 증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천 명 이상 네. 정도의 증원이면 첫 발을 떼는 데는 뭐 무난한 수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첫 발이라고 하신다면은 이게 지금 2025학년도에 이제 입학 정원에 대한 부분인 거잖아요. 네. 그럼 이게 단계적으로도 늘려갈 더 수 늘려가야 있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그 흔히 아시기에는 이제 우리나라 의사 수가 예. 시간이 지나면 OECD 국가들과의 격차가 좁혀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네네네.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당 의과대학생 수가 네. OECD 국가에 비해서 2,500명 정도 작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의과대학 정원을 2,500명 늘리면 OECD하고의 격차가 더 이상 벌어지지 않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좁히는 게 아니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당장은 뭐 물리적으로 이제 수용 가능한 뭐 강의실이라든가 뭐 교수진의 확보를 위해서 이게 최소한의 이제 정도다라는 네네, 말씀이신 거고요. 그렇습니다. 예. 대학에서는 그럼 무조건 의대 정원 증원은 필요하다라고 대학들은 다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그럼? 의사협회가 워낙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고 예. 또 의사 사회가 다른 목소리를 내면 동료들로부터 동료 사회로부터 견제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 대학들은 또는 대학병원에 있는 교수들은 의사가 부족하고 의과대학 정원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걸 소리를 내서 이야기하지는 않고 그냥 자기들끼리 모이면 늘리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입학 정원 수요에 대한 조사를 했잖아요. 네. 우리는 더 늘릴 필요가 없는데요라고 답한 대학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까? 저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일단 정부는 지금 말씀하신 뭐 의협 외에도 뭐 간호사 단체도 있을 것이고 환자 단체도 있을 것이고 여러 단체들을 일단 두루 만나고 있는 거는 맞는 네, 것이죠?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 연합뉴스TV와 연합뉴스에서도 여론조사를 했는데 국민의 76% 정도가 네. 이 정원을 좀 늘리는 게 좋다라는 부분에 이제 찬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의협에서는 어쨌든 지금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네. 상황인 것인데 반대를 하는 큰 이유가 어떤 거라고 좀 보면 되겠습니까? 크게 보면 뭐 두 가지 주장을 내세우고 있는데 첫째는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 두 번째는 의사를 늘려봐야 지금 부족한 필수 의료 지역의 의사가 늘지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예.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거는 사실 뭐 그 국민들 중에 그런 주장을 납득할 만한 분이 얼마나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뭐 한의사를 제외하면 우리나라의 의사 수가 인구당으로 OECD 국가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고요. 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응급실 뺑뺑이 소아 진료 대란 뭐 지방에서는 병원들이 응급 매 24시간 365일 유지해야 되는 응급실을 요일을 정해서 운영하는 등의 사태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다 의사가 부족해서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물론 이제 의사협회는 필수 의료에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일은 힘들고 보상은 적고 의료 사고의 위험이 크니까 의사들이 잘 안 하려고 한다라고 예.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을 자체는 맞는 말이지만 그런 분야에 가는 의사를 늘리지 않고서는 충원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동네에서 개원한 뭐 외과 의사나 뭐 요양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흉부외과 의사나 지금 비급여 진료를 하고 있는 소아과 의사들을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 응급실에 24시간 당직 근무하면서 중환자를 보게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이미 오래 전에 예. 그런 진료를 해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적으로 대도시의 개원가에 의사가 많은 건 사실이지만 그분들을 다시 대학병원, 종합병원, 응급실, 중환자실 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불러오는 건 불가능하다. 그러면 채우기 위해서는 의대 정원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만약에 정원을 늘렸는데 원하는 이제 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거기로 그렇습니다. 이제 쏠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예. 지금 말하는 이 필요한 반드시 필수한 이과의 어떤 뭐랄까요? 외면, 회피하는 현상은 뭐 그대로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그 한 가지 이해하셔야 될 게 예. 그 의과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내가 무슨 과를 하고 싶다 그래서 무슨 과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로스쿨을 하고 변호사 시험을 합격한 다음에 내가 검사가 되고 싶다 그래서 다 검사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 할당이 할당이 되어 있습니까? 있죠. 예. 그러니까 과목별로 전공의 정원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의과대학 정원 늘려봤자 미용 성형 하는 의사만 넘쳐날 거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그 미용 성형을 하는 의사는 전체 의대 정원의 한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전공의 정원에. 그래서 뭐 늘려봤자 다 미용 성형 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좀 과장된 이야기고요. 물론 이제 나는 가정의학과를 했어. 그런데 가정의학과 진료를 안 하고 나가서 개원하면서 미용 성형을 할 수는 있죠. 근데 그런 의사까지 다 포함해도 아마 전체 의사의 지금 10%를 조금 넘는 수준 정도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그 필수 의료 인력 특정과 쏠림 현상 이런 것들이 지금 어느 정도로 심각한 수준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정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배출되는 인력은 특정과에 그렇게 많이 쏠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최근에 소아과의 진료 대란이 벌어진 이유는 그 의과대학 졸업생 수보다 전공의 정원이 한 10% 가량 많은데 해마다 조금씩 바뀌긴 하지만 그 한 10%의 여유가 있는 부분에 소아과 전공의의 지원율이
굉장히 낮아져서 한 20%대로 낮아져서 전공의가 네.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벌어지는 문제이고요. 이제 나머지 과들은 의사 숫자가 부족한 문제도 있지만 그와 함께 병원이 배출된 전문의를 채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을 그냥 국가가 방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흉부외과 전문의 한 3분의 1 정도가 개원을 하는데요. 네. 예, 흉부외과 전문의면 당연히 심장수술, 폐수술을 해야 되니까 큰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게 맞는데 대학병원에 자리가 없으니까 동네에 개원해서 고혈압 당뇨병 진료를 하거나 또는 비급여 진료인 하지정맥류 수술 같은 걸 하는 의원들이 늘어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필수 의료를 하는 게 너무 힘들고 보상이 적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병원에 대학병원이 채용을 안 하기 때문에 배출된 인력이 또 개원가로 유출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 한 가지는 건강보험 수가가 좀 낮아서 그렇기도 하고 네. 다른 한편으로는 올려준 건강보험 수가로도 병원이 인력을 채용하지 않고 그냥 병원의 이익을 늘리는 데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의사가 부족한 것과 그나마 부족한 의사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이 안 돼 있어서 제도가 허술해서 생기는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협이 반대하고 있는 또 다른 이유는 정원을 늘려도 수도권 쏠림 현상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인데 네. 지금 이 수도권 쏠림은 어느 정도 상황이라고 좀 보면 되겠습니까? 뭐 도지역에 비해서 네. 그러니까 뭐 특별시, 광역시 빼고 나머지 도지역에 비해서 네. 서울이나 대도시가 한 의사 수가 네. 뭐 1.5배에서 2배 정도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해지고 있는 이유도 사실은 그 지방의과대학 학생의 한 절반 가까이가 수도권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졸업을 하고 다시 올라오는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수도권 출신 학생들이 지방의과대학에 들어갔다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는 자기 출신 지역으로 돌아가는 거죠. 네. 아주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지방의과대학에서 지방 출신들은 졸업 후에도 한 7, 80%는 지방에 남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지금 잘못된 의과대학생 선발제도 그냥 성적만 가지고 선발하는 제도가 지방에 일할 의사를 부족하게 만드는 중요한 원인인 거죠. 네. 그러면 궁금한 것이 사실 뭐 서울에 있는이나 수도권에 있는 빅5 병원에서도 필수 그 경쟁률이 좀 낮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잖아요. 네. 그것들은 또 어떤 현상이에요, 그럼? 그것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필수 진료를 하는 뭐 외과, 흉부외과, 네. 뭐 산부인과, 소아과, 뭐 내과 이런 과들이 이제 응급 환자와 중환자를 봐야 되기 때문에 당직을 서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환자를 보니까 업무 강도가 높죠. 네. 예. 그런데 이제 그것에 비해서 내가 동네에 가서 비급여 진료를 하고 뭐 또 미용 성형 같은 거를 하면 수입이 훨씬 높으니까 예, 상대적으로 지원율이 낮은 거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필수 의료과 의사에 대한 보상을 더 강화해 주고 또 인력을 늘려서 뭐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당직 서면 그냥 내가 그 과목을 대학병원, 종합병원에서 전문의로 생활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과 함께 또 이 동네 개원의 수입이 지금 비급여 진료 때문에 너무 높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예. 이제 그 격차를 좁혀주기 위해서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 실손보험 제도의 개선 같은 게 지금 같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그 지역 의료와의 또 어떤 연계 부분에서는 또 어떤 네. 방안들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이제 대학병원은 그나마 지방에서도 잘 버티고 있는데 지방의 중소병원 또 특히 뭐 지방의료원 등은 굉장히 열악한 상황으로 지금 내몰리고 있는데요. 그 지방의료원이나 지방 중소병원을 그냥 지원해서는 환자들도 가지 않고 의사들도 잘 가지 않기 때문에 이게 정상화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학병원과 그런 병원들을 일종의 네트워크의 체계로 묶어서 국립대병원, 지방국립대병원이 예. 지역에 있는 2차 병원들을 같이 이렇게 끌고 가면서 지역의료를 발전시키는 쪽으로
제도를 마련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의대 졸업생들이 지금 뭐 세계적으로 어떤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이 가는데 네. 프랑스나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좀 늘어가고 있다라는 보도들도 좀 있어요. 지금 네. 추세가 좀 어떻습니까? 대부분 2000년 이후에 예. 그 뭐 유럽의 국가들을 또 미국을 포함해서 그 고령화로 인해서 의료 수요가 늘어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의과대학 정원을 늘려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2000년 의약분업 당시에 예예. 그 의약분업을 시행하는 조건으로 의과대학 정원을 줄이는 이면 합의를 정부가 했고 그래서 거꾸로 다른 나라는 의대 정원을 늘리고 있는데 우리는 의대 정원을 줄여왔고 네. 또 한 15년간은 10여 년 동안은 의협의 반대로 정원을 못 늘린 상황이었죠. 네. 그러다 보니 지금 의과대학 정원의 숫자, 졸업생 숫자가 OECD 국가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2,500명 정도를 늘리지 않으면 그 격차가 계속해서 벌어지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그 배경에 고령화가 있다라는 게 굉장히 좀 네. 인상 깊은데 네. 저출산과도 이게 다 결합을 했을 때에도 고령화로 인한 의료 수요가 더 높다라고 네, 지금 네. 판단이 된 겁니까? 세계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가 특히 더 그런데요. 우리나라는 예. 2030년 기준으로 하면 예. 그 인구가 감소하는 숫자는 채 50만이 안 되는데 네. 예, 고령화되는 인구의 비중은 수백만 명이 늘어납니다. 훨씬 빠르군요. 예, 그러니까 그 인구가 줄어드는 효과와 고령화 효과가 의사 수요를 얼마나 늘리는지를 비교해보면 네. 고령화의 효과가 인구 감소 효과의 한 5배쯤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인구 감소를 고려하더라도 우리는 의사 수를 앞으로 꽤 많이 늘려야 되는 상황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원수가 이제 묶여 있는 상황이었고 이런 아주 흥미로운 또 조사가 있었는데 우리나라 의사 수는 이제 OECD 평균보다 이제 부족하다는 건 익히 잘 알고 있지만 이 소득이 전체 네. 노동자의 평균 임금보다 최대 7배 가까이 많다. 네. 근데 이제 이것을 이제 이 지금 의사 수가 좀 적은 거랑 연결지어서 좀 분석하고 해석하는 기사들이 좀 많더라고요. 네. 교수님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당연히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해지면 예. 예, 그 이 몸값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환자는 많은데 의사가 늘어나지 않고 있으니 의사 한 명이 진료하는 환자 수가 많아지면서 네. 의사의 수입이 올라가고 동네 개원가의 수입이 올라가면 종합병원과 대학병원에 근무하던 의사들이 그만두고 동네 개원을 하려는 의사들이 늘어나면서 그쵸. 이제 빈자리를 채우려고 종합병원과 대학병원은 의사의 월급을 올려주는 계속 일이, 올라가야 되는 네, 거죠. 그러면서 이게 일종의 순환 구조를 만들면서 지금 의사의 몸값을 계속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만약에 정원이 확대되고 장기적으로 의사의 수가 늘어난다면 이런 부분도 좀 뭐 완화라는 표현이 좀 맞을까요? 좀 쏠림 고소득이 좀 쏠림 현상이 좀 낮아질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네, 뭐 아주 직접적으로 기계적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 예. 의사 숫자가 늘어나면 의사의 소득 수준은 어느 정도 감소하거나 적정 수준에 수렴하게 되는. 되게 되겠죠. 예. 예. 의협의 주장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OECD 통계들 중에서 네. 1인당 의사에게 외래 진료를 받은 횟수에 대해서 보면 OECD 네.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한 15.7회로 가장 많다. 네. 그러니까 많이 의사를 보기 때문에 의사가 부족한 것처럼 느껴진 것이다. 네. 이런 유의 주장들이 있습니다. 어떤 네. 생각하세요? 그 외래 진료 횟수로 보면 우리나라가 뭐 압도적으로 OECD 평균에 비해서 한 3배 이상 더 높은데요. 진료 시간을 따져보면 우리나라는 대개 3분 진료, 5분 진료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럽과 미국은 평균 외래 진료 시간이 대개 15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짧게 여러 번 보지만 미국과 유럽은 길게 한 번에 보기 때문에 그 진료 시간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외래 진료 시간이
그 OECD 평균에 비해서 한 1.2배 정도의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예. 자, 그리고 그 조금 전에 의협에서 또 이런 이야기도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좀 위험한 이제 수술 같은 거를 해야 하는 이제 의료진 입장에서는 이 어떤 형사처벌 같은 부분에 있어서의 부담이 좀 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특례가 좀 필요하다라고 네, 주장하고 네,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아무래도 그 의료가 특성상 의료진이 잘못해서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지만 의료진이 아무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도 사고가 나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예. 예. 그런 부분, 그런 사고들로부터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일종의 특례 규정 같은 것들이 필요하고 외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가운데서 예를 들면 억울하게 의료사고를 당했는데 네, 피해가 입증되지 않거나 그래서 네,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서 그쵸, 또 그런 경우들이 네,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제도를 잘 정비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라는 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환자단체의 경우에는 사실 그런 측면에 대해서 좀 반발하는 입장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당연히 그렇죠. 우리나라가 뭐 예, 외국에 비하면 그 의료진들이 동료 의료인의 잘못에 대해서 솔직하게 감정서나 의견서를 써주지 않는 나라라서 예, 그런 환자 입장도 이번 기회에 충분히 고려한 제도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의료진과 환자를 어떤 입장과 여러 가지 좀 것들을 좀 고려하는 그런 것들이 네,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의협의 입장에 대해서 참 교수님께 오늘 여러 가지 질문들을 네, 드렸고 앞서 좀 저희도 몇 차례 좀 출연을 하셔서 그런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이번에 의협에서 교수님께 네, 징계를 좀 추진한다라는 예, 기사를 봤습니다. 네. 명예훼손 또 품위유지 의무 위반 이게 이제 이유인데 지금 징계 절차가 뭐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된 상황인가요? 의협으로부터 제가 직접 통보를 받은 거는 아무것도 없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저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만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럼 앞으로 어떻게 좀 진행이 되는 겁니까? 아마 그 이제 저를 이제 윤리위원회에 회부해서 징계 절차를 밟는다고 했기 때문에 예, 뭐 그렇게 한다면 의협에서 저한테 공문을 아마 보낼 것 같습니다. 예. 사실 2020년에도 비슷한 한 차례가 있었죠. 예, 그 윤리위원회 회부된 적이 있었는데 예, 그때도 공문만 날라왔고 예, 그 외에는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의협의 어쨌든 이 추진에 대해서 교수님의 생각과 입장을 좀 듣고 싶은데 뭐 네, 어떤 생각 좀 갖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민들은 뭐 응급실 뺑뺑이, 소아 진료 대란, 뭐 지방에서의 필수 의료의 붕괴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고 의사 배출을 늘리자고 하면 의협은 매번 뭐 의사 안 부족하다, 뭐 늘려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런 주장만 계속 하시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의협의 입장에 대해서 제가 너무 이기주의적이다, 밥그릇 지키기 위한 일종의 억지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그게 이제 그 의협의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하는데. 우리 국민들의 저는 대다수가 지금 의협이 보이고 있는 행태가 자기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직역 이기주의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렇다면 국민 대다수의 국민이 생각하고 있는 바를 그런 불편한 진실을 그냥 공개적으로 얘기한 것에 대한 뭐 책임을 묻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고요. 뭐 국민들이 아셔야 하니까 예, 뭐 저는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 최근에 인터뷰의 내용들을 보면 우리나라는 그 의대를 졸업하고 바로 의사 면허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 네, 좀 다소 이상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네, 그 네, 부분에 대한 좀 생각 좀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뭐 네, 대부분의 선진국 그리고 아마 뭐 중진국 정도만 돼도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나라는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과대학에서 배운 것만으로는 환자를 혼자 독립적으로 진료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예. 그래서 의과대학을 졸업하면 그 전문의 또는 숙련된 의사의 진료를 보조할 수는 있지만 그 혼자 진료를 못하게 하고요. 대개 1년 또는 2년 동안의 병원에서의 수련 과정을 거쳐야 일종의 진료 면허라고 하는 것을 의사 면허와 별도로 줍니다. 그래서 그 진료 면허가 있어야 내가 혼자 환자를 진료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네, 이번 기회에 좀 그런 제도들도
바로 잡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어쨌든 정부가 지금 이제 발표를 좀 연기한 상황이고 이제 뭐 발표는 곧 할 테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대치가 어찌 보면 또 본격화되는 네. 이제 시점일 수도 있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끝으로 좀 듣겠습니다. 글쎄,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는 거는 뭐 대다수 국민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늘리지 않으면 대한민국 의료 체계가 아마 무너질 거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의협이 그 뭐랄까 일종의 발목 잡기식으로 계속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는 데 반대할 것이 아니라 그 늘린 정원으로 어떻게 하면 좋은 의료제도, 의사에게도 좋고 환자에게도 좋은 의료제도를 만드는가에 논의에 집중하는 게 우리 모두가 다 윈윈하는 방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